안녕하세요. 아라바쌍입니다. 최근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중국, 바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거죠. 지난 5일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PCR 음성 결과를 제시하는 의무가 폐지됐고요. 7일에는 봉쇄 대상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해외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강제해오던 격리 조치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강도 봉쇄 완화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폭증했고 또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게 맞냐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채 위드 코로나에 나선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는데요. 위드 코로나의 국면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던 지난 21일자 위건위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위건위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전 인구의 약 18%인 2억 4,8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일 하루에만 약 3,700만 명이 감염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 건수를 4,103건으로 밝힌 것과 크게 차이가 나죠. 이 때문인 걸까요? 중국 정부 발표에 이게 믿을만한 수치냐? 라는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중국은 25일부터 코로나19 1일 신규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며칠 만에 확진자가 확 뛰어버리고 의료체계는 과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어진 통제 가격은 폭등했고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나서 전국의 화장터마다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장례식장마다 시신 보관용 냉장고가 부족해서 시신이 그냥 방치되는 사태마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현지 기사에는 한 베이징 시민의 사연이 담겼는데요. 고열이 가라앉지 않고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에서 119에 전화했지만 10시간 가까이 연결되지 못했고 결국 받은 119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를 보낼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지 그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본 결과 그로부터 2시간 뒤, 그러니까 119에 전화한 12시간 뒤에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죠.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방역 조치를 풀더니 이젠 아파도 일하러 가야 한다라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마치 개미처럼 가치가 없다라는 웨이보의 댓글에는 좋아요 200개가 달렸고요. 한 남성이 발열 클리닉에서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영상은 SNS에서 조회수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망자 수는 단 8명. 장례식장, 화장장 모두 포화 상태라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나 상황이 심각한데 중국은 왜 위드 코로나를 지금 이 시기에 해야만 했던 걸까요? 최근 3년임을 확진지었던 시진핑 주석.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3년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가 고집해오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박살이 난 상태였고 전국 각지에서 백지 시위가 벌어지자 결국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된 겁니다. 지난 11월 개최됐던 카타르 월드컵.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만 명의 응원단이 자신들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월드컵을 즐기는 모습에 중국인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거기에 11월 24일에 발생한 우르무치 화재는 시민들의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10명의 시민이 사망했는데 해당 아파트 봉쇄를 위한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분노는 당국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로 발전됐습니다. 대도시들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백지를 들고 거리로 몰려나왔고 처음에는 강력한 방역 정책 풀어달라였던 구호가 점차 시진핑은 퇴진하라 등 그 강도가 강해졌는데요. 온라인에서도 검열까지 피해가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수도 없이 많이 퍼져나가자 이 정부는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맘 먹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더니 이제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의료체계가 마비가 되면서 중국 안팎이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이 이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에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어느 국가에서든지 간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어느 정도의 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의약품 부족 현상 등이 일어났죠.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무려 3년이나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쳐왔다가 갑작스럽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기에 집단 면역도 부족하고 의료체계의 대비도 꽤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서서히 위드 코로나로 움직여왔던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또 중국인들이 맞았던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m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아닙니다. 감염 예방률이 훨씬 떨어지죠. 때문에 이른바 물 백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중국인들도 자신들의 백신이 식염수가 아닐까 걱정되는 걸까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인들이 타국의 백신을 맞기 위해서 마카오로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 그래도 효능이 떨어지는데 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어서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상황이고 취약층인 중국 내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도 떨어져 앞으로 중국에서 백신으로 인한 면역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 발생으로 주요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고 봉쇄를 또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또다시 악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수가 있죠. 또 중국발 코로나 대유행으로 신종 변이가 출현되면 자칫 잘못하면 3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통상 바이러스 감염이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이 야기되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복제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다 인구를 자랑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면역력을 지닌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다수의 고령층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될 경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대니얼 루시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종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파력이 더 강하고 치명적이고 약이나 백신, 그리고 코로나 진단까지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점차 되찾아가는 마당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은 너무 가혹할 것 같네요.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의 코로나 위험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겠죠. 다가오는 중국 춘절은 중국 14억 인구가 대이동하는 시기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대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도 춘절 시기였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했던 일상에 거리를 두어야 했던 이 지난 몇 년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도되고 있는 고통 속에 목숨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번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이 최소한의 피해로 빠르게 매듭지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어요였습니다. 안녕!